자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욥기 38장 1절에서 39장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첫째 말씀.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네가 누구냐? 지각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사내답게 네 허리를 동여 메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땅의 주재자, 내가 땅을 세울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잘 알거든 말해보아라. 누가 그 수치를 치수를 정하였느냐? 너는 알지 않느냐? 또 누가 그 위에 줄을 쳤느냐? 그 주춧돌은 어디에 박혔느냐? 또 누가 그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아침 별들이 함께 환성을 지르고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두 환호할 때 말이다. 바다의 주재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그것이 모태에서 솟구쳐 나올 때 내가 구름을 그 옷으로 먹구름을 그 포대기로 삼을 때 내가 그 위에다 경계를 긋고 빗장과 대문을 세우며 여기까지는 와도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너의 도도한 파도는 여기에서 멈추어야 한다 할 때의 말이다. 너는 평생에 아침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지시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새벽이 땅의 가장자리를 붙잡아 흔들어 악인들이 거기에서 털려 떨어지게 말이다. 땅은 도장 찍힌 찰흙처럼 형상을 드러내고 옷과 같이 그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빛이 거부되고 들어올린 발은 꺾인다. 너는 바다의 원천까지 가보고 심연의 밑바닥을 걸어 보았느냐? 죽음의 대문이 네게 드러난 적이 있으며 암흑의 대문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해할 수 있느냐?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해보아라. 빛과 어둠의 주재자, 빛이 머무르는 곳으로 가는 길은 어디 있느냐? 또 어둠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네가 그것들을 제 영토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것들의 집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느냐? 그때 이미 네가 태어나 이제 오래 살았으니 너는 알지 않느냐? 기후의 주재자, 너는 눈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으며 우박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환난의 때와 동란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저장해 둔 것들을. 빛이 갈라지는 길은 어디 있느냐? 샛바람이 땅 위에서 흩어지는 그 길은. 누가 큰 비를 위하여 수로를 깎아 텄으며 뇌성 번개를 위하여 길을 놓았느냐? 인간이 없는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비가 내리고 황폐하고 황량한 광야를 흠뻑 적시며 풀밭에 싹이 트게 하려고 누가 길을 놓았느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또 누가 이슬방울들을 낳았느냐? 누구의 모태에서 얼음이 나왔느냐? 또 하늘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심연의 표면이 얼어붙을 때의 말이다. 하늘의 주재자, 너는 묘성을 끈으로 묶을 수 있느냐? 또 오리온 자리를 매단 밧줄을 풀 수 있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제 시간에 이끌어내고 큰 곰자리를 그 아기 별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의 법칙들을 아느냐? 또
네가 땅에 대한 그의 지배를 확정할 수 있느냐? 너는 구름에게 호령하여 큰 물이 너를 뒤덮게 할수 있느냐? 네가 번개들을 내보내서 그것들이 제 길을 가며 너에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말하느냐? 누가 따오기에게 지혜를 내렸느냐? 또 누가 수탉에게 슬기를 주었느냐? 누가 구름들을 지혜로 헤아릴 수 있느냐? 또 누가 하늘의 물통을 기울일 수 있느냐? 먼지가 덩어리로 굳어지고 흙덩이들이 서로 달라붙을 때 말이다. 동물 세계의 주제자. 너는 암사자에게 먹이를 사냥해 줄 수 있으며 힘센 사자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이 보금자리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덤불 속에 숨어 기다리고 있을 때 말이다. 누가 까마귀에게 먹이를 장만해 주느냐? 새끼들이 하느님에게 아우성치며 먹을 것 없이 헤매 돌아다닐 때 말이다. 너는 바위 산양이 해산하는 시간을 알며 사슴이 산고를 치르는 것을 살펴보았느냐? 너는 그것들이 만삭이 되는 때를 셈할 수 있으며 해산하는 시간을 알 수 있느냐? 그것들이 몸을 구부려 새끼들을 낳고 뱃속에 든 것들을 내보내면 그 어린 것들을 들판에서 튼튼하게 자라 떠나가서는 어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자유롭게 놓아주었느냐? 돌나귀의 굴레를 누가 풀어주었느냐? 내가 광야를 그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의 거처로 삼아주었다. 그것은 성읍의 소란을 비웃고 몰입군의 고함을 듣는 일 없이 제 목초지인 산들을 기웃거리며 온갖 풀을 찾아다닌다. 들소가 너를 섬기려 하겠느냐? 네 구유 옆에서 밤을 지내겠느냐? 너는 밧줄로 들소를 고랑에다 맬 수 있느냐? 그것이 네 뒤를 따라 골짜기를 갈겠느냐? 그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으며 네 일을 그것에게 맡길 수 있느냐? 너는 그것이 돌아오리라고 네 곡식을 타작마당으로 모아들이라고 믿느냐? 타조가 날개를 즐겁게 푸덕댄다고 과연 그것이 황새의 기치며 털이 될 수 있느냐? 타조는 땅에 알을 낳아놓고 흙 위에서 따뜻해지라고 버려두고서는 그것을 발이 뭉개는지 들짐승이 짓밟는지 잊어버리고 만다. 새끼들을 제 것이 아닌 양 거칠게 다루고 제 노고가 허사됨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니 하느님께서 그것에게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슬기를 나누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날개를 높이 칠 때면 말과 기술을 우습게 여긴다. 너는 말에게 힘을 넣어줄 수 있느냐? 그 목을 갈기로 입힐 수 있느냐? 너는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할 수 있느냐? 거만한 콧김으로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말을. 그것은 골짜기에서 기분 좋게 땅을 차다가 적의 무기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간다. 두려움을 비웃으며 당황하지 않고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그 위에서는 화살통이 덩그렁거리고 창과 표창이 번뜩거리지만 흥분과 광포로 땅을 집어삼킬 듯 뿔나팔 소리에도 멈추어 서지 않는다. 뿔나팔이 울릴 때마다 힝 하고 외치며 멀리서도 전투의 냄새를 맡고 장수들의 우레숱 같은 고함과 함성을 듣는다. 네 슬기로 매가 날아오르고 남녘을 향해 그 날개를 펴느냐? 또 네 명령에 따라 독수리가 치솟고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느냐? 그것은 바위에 살며 밤을 지내니 바위 벼랑 끝이 그의 성체다. 거기에서 먹이를 찾아 살피고 그 눈은 멀리까지 바라본다. 그 새끼들은 피를 들이켜고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욕기가 달려온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 계속해서 새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계속해서 그 자기의 정당함, 자기의 그 죄 없음을 막 얘기하면서 하느님께서 나와서 나와 소송을 시비를 가린다면 내 그 정당함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엘리후가 중간에 딱 나타나서 당신이 그렇게 하느님과 당신이 뭔 그래 당신 옳다 하자. 근데 그것이 하느님께 무슨 소용이고 뭔 상관이냐 이런 투로 욥을 나무랐지요. 드디어 이제 하느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사실 뒤에 그 나오기 욥의 반응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결말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욥기에서 바로 이렇게 하느님께서 등장하시면서 모든 것은 다 해소가 됩니다. 뭐 이제 연극 이런 쪽으로 연출 용어로는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해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하는 그런 예전 고전 연극의 어떤 한 장치로서 갈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절대적인 존재, 곧 하느님께서 나타나서 그 갈등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극적인 그 해결, 해소, 이런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욥기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고전의 그런 형태들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정답을 알려주죠. 그런데 하느님이 딱 나타나서 처음 하는 말들이 욥의 어떤 시비를 가려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막 질문을 막 해야 되죠.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수 없는 과학이 발달했다간 오늘날에서도 명확하게 딱 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막 쏟아냅니다. 바로 세상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들, 세상의 이치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죠. 그러면서 막 질문합니다.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그때 있었어? 막 하면서 왜? 욥이 마치 자기에게 그 지혜가 있는 것 마냥 자기가 이제 정당하다는 주장을 막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욥이 옳은지 그른지의 문제는 지금 이제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근데 맞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욥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이 욥이 등 지금 겪는 이 고통이 한계 상황이 벌인지 아니면 무고한 의인의 고통으로서 그 하느님께서 잘못하신 건지 이런 차원의 것을 훨씬 넘어가 버리는 거라는 거죠. 이 세상의 이치 앞에서 이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정의와 불의를 따지는 건 그저 인간의 관점일 뿐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단순히 보면 그 동물들이 이제 어떻게 낳은지도 모르지만 그 동물들이 낳아서 뭐그 새끼가 뭐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고 먹을 게 없어서 울부짖는데 그거 가지고서 뭐그 불의 하느님께서 불의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지도 않을 것이며 막그 해, 별, 달, 뭐 가뭄이 오고 뭐 별이 뜨고 해가 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예를 들어서 말 맞다나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뜬다고 해서 하느님이 그건 잘못했다 정의롭지 못하다 나는 잘못을 짓지 않았는데 왜 해를 안 뜨게 해서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뭐 권리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관점 그리고 새 친구들의 관점은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느님을 내 뜻대로 하고자 했음을 이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자주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느님께 바라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께 청하고 하느님께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보단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또 혹은 알면서도 하느님을 내 뜻대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루어 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관점, 이게 바로 이게 원죄하고도 연결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거슬렀고, 그리고 또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하느님과 같아지려고 막 탑을 쌓기 시작하죠. 얼마나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짓입니까? 근데 욥의 행동이 바로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한계라는 거죠. 그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물론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앞에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그 고통이 그냥 없어져야 할 것으로서, 그래서 지금 나는 억울해 뭐 이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그이 하느님의 관점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도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을 하느님의 그 관점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참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머리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삶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라고도 할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욥기,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것, 물론 우리 정답은 없습니다. 성서의 저자가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오늘 나의 삶에서 그런 하느님의 시선들, 또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선택하고 고백해 나가야 되겠지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짧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함께 들어볼 노래는 가톨릭 찬양 크루 17이다가 부른 해, 달, 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제 주님께 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만 있고 이런 게 느껴지는 순간 이것저것 핑계 대기만 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때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하느님께서는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해서 내가 당신께로 오는 길을 비추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마음을 노래한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욥기에서는 막 나무라셨지만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그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당신의 그 섭리로 우리를 또 욥을 우리를 이렇게 당신께로 다가오도록 비춰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h,
길은 달로 밝히며 길 잃어 나갈 수 없을 때 당신의 별이 되어 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